안녕하십니까? 한양 백씨입니다. 자, 이번에 새로 트박이 하나 나왔는데, 이 트박을 한번 싹 리뷰를 하고, 그다음 한번 뽑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자, 우선 한번 트박이를 한번 싹 훑어봐야겠죠? 자, 신트박 나왔습니다. 신트박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라인업 보겠습니다. 투경선 C2어. 기본 창고 1020이었어요. 엄청 높은데, 이거는 뽑아봐야 알것 같습니다. 여기서 25 작업을 한 다음에 풀강을 찍었을 때 과연 몇이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선박 성능 자체도 떨어지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동상인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닐까? 그리고 스킬이 뭐가 달리는지 나와봐야 알것 같은데, 스킬에 따라서 이 선박의 가치가 결정이 되겠죠. 일단 용선이기 때문에 아마 남만무역 우대라던가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작은 기대감을 한번 살짝 한번 발라보고요. 이게 동양의 선박이잖아요. 남만우대가 붙어서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암튼 남만우대 뜨면은 수완프 떡락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형 산호세, 이건 신선박이기 때문에 나와봐야 알것 같아요. 스킬이 어떻게 달리는지 이건 나와봐야 할것 같고, 특로소 옛날부터 유명했던 선박이죠. 옛날부터 이제 좀 좋다 안 좋다 되게 얘기가 많았던 선박인데, 자, 수송용 테르모필레 이 선박도 쓸만은 합니다. 쓸만은 해요. 좋은 배예요. 의전식 잉예르 만란드, 자, 이거는 나옴 통수고요. 자, 다음 강서프, 이것도 좋은 배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배는 배 쪽으로는 좀 괜찮은 편이에요. 오늘 이번 트박은 배 쪽으로는 좀 괜찮은 편이고요. 증기수트, 그 다음 증기모자,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이것도 좋다고 유명한 아이템이죠. 자, 별목걸이 나오면 개통수고요. 일단 나와봐야 알것 같아요. 뭐 특수 스킬들이 붙어 있는지 나와봐야 할것 같고, 자, 가죽 신발, 요거는 이제 뭐냐, 노젓기 2랭크짜리 부스터예요. 이거 2랭크짜리 부스터고, 그 다음 레가투스, 이것도 1랭크짜리 부스터인데, 사실 2랭크짜리 부스터인 가죽 신발은 괜찮아요. 근데 얘가 좀 문제입니다. 강레갈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효용성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강핵칼 나옴 통수입니다. 미공 셋, 델핀 셋, 뭐 남만 무역 세트, 그다음 보조 아이템 세트에 아까 보니까 이제 게데스랑 이제 보물선 붙어 있던데, 이것도 나오면 나쁘지는 않아요. 전체적인 가치로 봤을 때 4,800원짜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 녀석한테 달렸어요. 특용선 C2. 이 친구에게 모든 게 달렸습니다. 이번 트박이 쓸만한 트박이냐 안 쓸만한 트박이냐는 특용선과 신형 산 호세에 달렸어요. 요거 두 개에 달렸는데, 아까 봤는데 신형 산 호세 성능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특용선 C2에 모든 걸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배 리뷰해 보실래요? 떴어요? 잉예르 만란드요? 의익마는 옛날부터 있었던 배예요. 잉예르 만란드는 옛날부터 있었던 배예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항속옷 또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빽! 이랬지만 항속옷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48,000강. 지금부터 까보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부디 특용선 C2가 나와서 리뷰할 수 있기를. 하하하하, 흑비 신발이라니. 강화 펜던트 세트. 의익만. 강서프. 윙? 아, 강펜 몇번안 남았어 이제. 미궁 셋. 자, 굴려. 아, 잠깐만. 두 번의 기회가 남았다.
부금 바꿔. 마지막 기회. 딱 강서프 두 개. 아, 그래,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강서프 두 개면 나쁘지 않아. 오히려 좋아. 자, 이 다음은 대리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웃음) 첫 번째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피해자입니다. 자, 이분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본전만 뽑아주세요. 본전 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는 알고 있나. 그래서 본전 뽑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전 차 보조 아이템 세트. 아, 의전식 잉에르 만난드. 오, 증기모자. 대필셋 나쁘지 않아. 대필셋이면 아, 강펜 세트. 아, 미공 세트. 자, 이제 세 번 남았습니다. 아, 강내갈. 아, 델핀셋 마지막 한 번. 단 한 번의 기회. 딱. 아, 보조 아이템 세트 나와 버렸고요. 자, 일단 마음 아프니까 제가 4,800원 해 가지고 내가 한 번만 더 해 드릴게요. 딱 한 번만 더 해 드릴게요. 사실 배도 뽑았고 해줄 의미가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 해 드릴게요. 운명입니다. 그래도 배 뽑고 뽑을 거 다 뽑았어. 괜찮게 뽑았어.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기 있게 도전한 두 번째 피해자입니다. 자, 이 두 번째 피해자분은 뭘 원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자, 원하는 게 뭔가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빼고 다 뽑아줄게. 별목걸이? 자네는 자네의 마음을 속이고 거짓을 고했네. 마음을 속이고 거짓을 고하다니. 잠깐만, 저분 아닌데? 자, 어찌됐든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이고요. 10번 내로 뭔가를 뽑을 수 있을지. 아, 강펜 두 개. 뭐야 이거. 잠깐만 뭐지? 아, 델핀. 그나마 낫다.
오, 스탠모! 스탠모! 아, 그 다음 또 강팬? 이러면 안 되는데. 남만 세트. 자, 마지막 기회. 아. 아, 보조 아이템 세트 뜨면서 이분도 스템을 뽑았지만 강팬을 너무 많이 뽑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이번 펜던트를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내가 고마워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 야, 이건 운명이다. 이건 운명이다. 이건 운명이야. 아니, 이거 별목걸이 떴어요. 한번 보자, 별목걸이 어떤 건지. 뭐 특수한 게 내장돼 있을 수도 있잖아? 아니야, 그냥 이거 그대로야.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냥 이거 그대로야. 어, 이건 뭐야? 이거 뭐야? 투령의 펜던트 뭐야? 전투령 하위 버전이라고요? 게데스 뽑으면 주나보다. 어, 상위 버전이네? 자, 어쨌든. 자, 여기까지고요. 그래도, 이분 그래도 수태모 뽑아드렸습니다. 다음 사람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빠빠.